안녕하세요. 유산화 지탄 부부의 김상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최적화된 사진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그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우리가 모든 블로그 포스팅에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면 좋겠으나,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럼 과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사진 및 이미지를 올리는 게 좋은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 정도만 시간 내서, 예, 우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좋은 사진 또는 이미지의 그 단계를 한번 보시면요. 당연히 직접 촬영한 사진이 제일 베스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직접 제작한 사진, 뭐 이미지, 그리고 편집한 것 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알고 직접 하면 제일 좋지만은 우리가 또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사진 및 이미지 정보를 읽어가는 것은 확실해요. 예, 이것은 뭐 제가 지금 부동산 관련 마케팅 일을 14년 동안 하고 있지만은, 예, 과거부터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요. 그러나 이 사진이나 이미지 정보를 이 불러가는 게 상위 노출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블로그 순위를 올려주기 위한, 예,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진의 그 메타 값을 알기 위해서, 즉, 그 사진에 대한 출처,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그걸 위한 용입니다. 네. 이것은 사실 이제 구글을 따라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네이버는 구글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큽니다. 네. 대기업 같은 경우도 LG가 어떤 가전제품을 만들 때 항상 삼성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모습과 거의 유사한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사진 및 이미지에 대한 출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더 강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 사진이 어디서 쓰였는지 최초로, 그리고 다른 출처에서 이미 사용은 된 건지, 처음 사용하는 건지, 직접 만든 건지, 어디서 캡처를 해왔는지, 아니면은 재편집을 한 것인지, 예,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이런 정보를 메타값, 이 메타값이라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는 메타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메타값으로 사진의 출처를 알수 있다는 것.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사진 메타값에 대한 정의와 좀 의미를 알아야 앞으로 있던 이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속성, 자세히 탭으로 이동하면은 사진의 메타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타값을 쉽게 설명하자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신상 정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노출값은 어떤지, 그리고 플래시를 사용해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리고 성능 좋은 뭐 DSLR 카메라로 찍었는지, GPS 기능까지 더해져서 어디에서 찍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런 정보들을 보는 게 우리는 사진의 메타값이라고 말합니다. 네, 앞서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진 메타값을 삭제하는 이유는요.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네이버는 유사 사진이냐 이것이 또는 아니느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네이버 알고리즘을 역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예, 그 방법에는 아래 두 가지 중에서, 예, 편한 것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어떤 게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내가 지금 이 쓰는 글이 왜잘 뜨고 왜안 뜨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이 사진에 이어서 문서에 대한 유사문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돼 있으면은 앞으로 내가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린 그 C랭크에 대한 원리, 그리고 이해, 어떻게 네이버가 로직을 구사하고 있고 그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리즘이, 요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미지, 예, 절대 그 포스팅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또 앞으로 알려드릴 이 방법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을 매일 편안하게 구사하시면서, 예, 좋은 이미지 사진들을, 예, 사용하시면은 아무래도 블로그를
어떤 정석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게 되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어떤 준최적화나 최적화, 그리고 상위 노출, 그리고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랭크 블로그, 다이아 블로그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한 지금 한 5분에서 6분 넘어가는 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은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누르고 다음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계속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로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직접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사진을 하나를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편집 모양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여기 상단 메뉴에서 편집 또는 사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제일 먼저 크기를 살짝 뭐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조금만 줄여서 했고 완료를 하시면요. 이렇게 사진은 지금 바뀐 사진이 됐죠? 뭐한 번에 바로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액자, 뭐 하얀 액자든 이렇게 검은 액자든 원하시는 이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씌워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단점은 액자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사진이 예쁘지 않고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포스팅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볼게요. 검은 액자로 해보면요.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 두 번째로 쓸수 있는 방법은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포토샵을 이용하면 좋으나 포토샵이 아무래도 좀더 화질도 깨끗하고 고급스럽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블로그를 하는 초보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포토스케이프 정도, 그 프로그램 정도만 다루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검색창에서 포토스케이프를 다운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포토스케이프를 치시고요. 원래는 제일 위에 이게 다운로드가 떴었는데 좀 변동이 있었네요. 이 중간쯤 보니까 이렇게 다운로드 할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무료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모두 설치를 하셨으면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를 실행하게 되시면은 이런 첫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일괄 편집을 눌러 주시고요. 내가 편집을 하려고 하는 이 원하는 사진들을 그대로 창 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이 지금 넘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 말고 필터로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메뉴들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자동 레벨, 그리고 자동 콘트라스트, 뭐 진하게 밝게 어둡게 밝기도 할 수가 있고 뭐색 빼기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정도의 메뉴에서 최소한 3개 정도 이상을 바꿔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새로운 사진으로 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 콘트라스트를 중으로 선명하게 해서 플러스 2로 색 빼기를 마이너스 1만 이렇게 하고 모든 사진을 저장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과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하기 요걸 하시고 뭐 사진 파일명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해줄 게요 이미지 포맷을 기본 뭐 JPG로 되어 있을 텐데요. 뭐 PNG든 뭐 BMP든 원하시는 뭐 GIF든 하시면 되는데 저는 PNG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PNG 형식은 JPG보다 화질이 좋지만 파일 용량이 커집니다. 요 부분이면은 우리가 블로그를 사진을 쓸때 충분한 정도의 어떤 질이 나오는 수준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타에 보시면은
EXIF에서 엑시프 정보, JP 사진에 카메라 사진 촬영 정보를 보존합니다라고 아마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세요. 꼭 빼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를 빼주셔야지 이 사진을 내가 그 엑시프 정보를 없애겠다. 결국은 메타값을 내가 삭제시키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네,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메타값을 삭제해서 봤을 때 이제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이 원래에 있던 사진의 그 메타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부분이 사진 파일명도 PNG로 바뀌었고, 보시면은 기본 이미지 요 내용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 너비나 높이 부분은 동일해도 비트 수준도 바뀌었고, 또 밑에 이런 부분도 크기, 특히 이제 크기 부분도 많이 바뀐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값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기존에 어떤 뭐 핸드폰으로 찍었다, 갤럭시 노트 10으로 찍었다, 뭐 썰폰으로 찍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메타값이 제거된 요 사진에서는 요 이미지에서는 그런 정보가 모두 없이 어떤 정보가 모두 삭제된 상태에서 네이버의 어떤 출처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